202쪽에 626입니다. 6.2는 계소자면 실창불이람. 주자는 그렇게 읽었지요. 6.2는 계소자코 실창부르다. 그러니까 밑에 흉하다, 개라 이런 말이 필요 없지요. 그죠? 이응오이에 비초하니 수선어 근하야 요풀릉 고수고로 위지개운 약계소자 즉실창부야람 조양제하는 수자야오 오 정음제상은 장부야니 이약지개여초즉실구지 정음이님 씨는 실장부야람 계소자이실장부하고 사청응이 종부정이면 기구대의람 이여중정지덕하니 비필지여시야로되 제수지시에 당위지계야람 조양은 제하이 근하고 오양은 정응이 원하님 이 음료 불응 자수하야 이수 정응으로 기상이 여차하니 흉민 가지는 불가오느이라 상할 계소자면 불겸여야리라 상할 계소자는 불겸여야라 인지소수의 득정즉 원사하고 종비즉 실시하야 무양종지리하니 이고개초즉 실오이라 불릉겸여야니 소이 개인 중정을 당천일야라. 이제 유기효예요. 유기효인데 많이 개를 교만해 보시면 전체의 흐름은 따라간다는 거고 따른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유기효는 중도와 정도를 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전체 상황이 따라가는 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다소곳한 여인이 자기 짝꿍은 군대 간 상황이고 이웃집 충각이 넘실대는데 훌륭한 충각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 충각한테 자꾸 눈독을 들이는 상황에 그래서 경계사를 붙여줬는데 유기는 개 소자면 실 장불이라 저 막내 아들을 맨 막내 아들한테 자꾸 마음을 두게 되면 장부를 잃을 것이다. 이거는 추측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조건사예요. 그런데 주자는 그렇게 안 보고 딱 잘랐어요. 유기는 개 소자코 저 바로 밑에 있는 그 막내 동생한테 마음이 묶여 있고 실 장부로다 장부를 잃었다. 그러니 뒤에 흉하다 뭐 이런 말은 필요 없는 거죠. 이 응오이 비초하니 여기 응자와 비자를 이제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는 오효하고 호응관계가 되는데 상응관계가 되는데 비초 이 초고효하고 이웃하고 있어요. 그러니 수선어근하야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따라서 유불능 고숙으로 이 유약한 이 연인이 굳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지개운 경계하기를 약계 소자면 즉 실장부야라 그 만약에 그 약자를 붙인 거예요. 종자는 만약에 저 소자한테 기류된다면 장부를 잃게 될 것이다. 초양 제한은 초양효로서 아래 있는 것이 소자가 되고 오 청응 재상은 장부야니 오효 정응으로서 위에 일자리에 있는 것은 장부이상이니 이약 지계어 초면 이효가 만일 그 초효한테 뜻이 거길 매게 된다면 실 구의 정응이니 구의 정응을 잃어버리게 되니 시는 실 장부야라 이것은 장부를 잃는 상황이 된다. 개 소자의 실 장부하고 소자한테 매여서 장부를 잃고 사 정응이 종부정이면 정응을 놓아버린 채 부정한 것을 따라간다면 기부 태위라 그 허물은 클 것이다. 이어 중정지덕하니 이효는 중도와 청도의 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 비필여시 비필지여시하로되 반드시 이와 같은 데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제 수지시에 당위지게하라. 따라갈 때, 즉 이게 시집갈 때가 된 거지, 그죠? 관연한 딸이 된 거예요. 그때쯤에 당위지게라 마땅히 야, 너 점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초양은 제아의 근하고 초양효는 아래에 있지만 가깝고 오양은 정이 원하니 오양은 정관계에 있지만 바로 위에 그 육삼효도 있고 구사효도 있잖아요. 그죠? 어른이 이 음유불능자서요. 이 이효가 음이면서 유약해서 자신을 지킬 수 없어가지고 이수 정응 자신을 지켜서 정응인 사람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기상이 여차하니 그 모습이 이와 같으니 흉인 가지는 흉하거나 아쉬운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불가하니라 말을 빌리지 않은 뻔한 일이다. 상활케 소자면 불겸여야리라. 소자한테 내이다 보면 아울러서 터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정관계인 사람하고는 즉 양다리 거칠 수 없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하나만 꼭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인지 소수 득정즉 원사하고 사람이 따르는 바가 정도를 얻게 되면 사사로움을 멀리하게 될 거고 종비즉 실시하야 그릇된 것을 따라가다 보면 옳은 것을 잃게 되어서 무양종질이 하니 그 무양종질이라는 말을 꼭 좀 오늘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두 가지를 동시에 따라가는 이치는 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치예요. 응? 무양종질이에요. 요 말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근사록에 요 말이 딱 실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무양종질이에요. 이거 개초면 그 이효가 참으로 초효한테 계류가 된다면 실오이라 오효를 잃게 될 거다. 불능 겸여야니 그렇게 되면 능히 겸해서 더불 수가 없으니 소위 개인 종정을 당천일야라. 답은 천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도를 따라가는 것을 마땅히 천일하게 할 것을 경계하는 말이에요. 두 가지 지는 따를 수가 없어요. 동시에 두 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따라가다 보면 악을 따라갈 수 없는 거고 악을 따라가다 보면 선을 놓치게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하시죠.